깊이 있는 지식이 플러스되는 부티비 플러스. 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찾아뵙게 됐어요. 네. 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돈플리나 전문가 인터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로 앞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업로드가 되니까요.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부동산 얘기 해볼까요? 네. 소정 씨 지금 전세 살고 계시죠? 그렇죠. 올해 만기거든요, 제가 또. 그럼 이사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전세가가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니까 네. 또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분을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R114에서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 전세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잖아요. 네. 최근에 전세 이자의 기준 금리 호픽스가 조금씩 내려가더니 이제 좀 하락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고공행진하던 이 전세 대출의 이자가 좀 안정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높은 이자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자가 좀 안정이 되면 전세가 다시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최근에 뭐 신규 거래되는 건들을 보면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한 5:5 비중이었거든요. 전세랑 월세랑. 근데 올해 한 1월, 2월 돼서는 전세 신규 계약 비중이 한 6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월세 쪽으로 수요가 쏠렸던 원인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들어서 조금 이제 안정화되기도 하고, 정부가 이제 전세도 이제 고정금리 형태의 저리 대출을 이제 해주겠다 발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월세에서 다시 이제 전세 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보통 월세는 그 사인간 거래잖아요. 그 임대인에게 조금 종속되는 감이 없잖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세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를 은행이 내다 보니까 은행 쪽이 조금 심리적으로 개인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 낸 것도 있고요. 작년 전세 가격이 한 3에서 한 4% 전국 기준으로 평균입니다. 그 정도 빠졌는데, 이게 전국 단위 기준으로는 사실 2000년 이후에 한 22년 동안 조사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빠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2020년 이제 7월 말에 임대차 3법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한 2년 동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60% 올랐고요. 경기 인천 지역도 한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폭등을 한 거죠, 전세가격이. 금리 급등기랑 이게 맞물리면서 사실은 대출 이자 비용, 그리고 이제 월세 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탈한 거, 이런 것들이 되면서 네, 매매도 빠졌습니다만 전세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반면에 이제 월세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한 2, 30%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빠지고 월세는 또 오르니까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전세 가격이 좀 빠지는 지역들 특징들은 매매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지금 송파, 강동 뭐 이런 데가 평균적으로 한 10% 가량 빠졌고요. 개별 구가 10% 정도 빠지면 개별 단지는 한 2, 30% 빠진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뭐 의왕, 수원, 용인 이런 데가 한 5%에서 한 7% 빠졌는데 계속 이제 되돌림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천도 2021년에 한 30% 올랐거든요. 35% 정도. 지금 최근에 급격히 입주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중구, 연수구, 송도 이런 데들, 그런 데는 뭐 2, 30%씩 빠진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20년 7월 말에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서 단기간 폭등한 게 좀 되돌림된다 관점에서 보시면 최근에 전세가 빠지는 원인들이 크게 두 가지다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게 있고,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월세 쪽으로 수요가 이탈해서 빠지는 게 있고, 최근에 이제 강남 쪽에도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단기간 역전세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과 경기도에서 이제 많이 하락한 곳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예.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어디일까요? 경기도에서는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하남시, 동두천. 동두천 특징이 뭘까요?
단기간 급등한 지역이 매매도 급등하고 전세도 급등하고 대부분 이제 GTX 이슈로 급등을 했던 지역이라서 사실 상승폭 고려하면 그렇게 하락폭이 큰 건 아닙니다. 단기간 막 40% 50%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6% 7% 빠진 거니까 되돌림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품이 빠지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전세도 임대차 3법 이후에 거품이 좀 껴있었던 거죠. 1년, 2년 사이에 원래 30%, 40% 이렇게 오르면 부동산은 사실은 너무 빨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우리가 증시에서는 뭐 1년에 뭐 100% 올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100% 빠지기도 하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 쪽에서 특히 이 렌트 비용이 1년에 30% 40% 올랐다는 건 뭔가 제도상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게 임대차 3법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단기간 급등한 와중에 갑자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급격하게 올리니까 월세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 와중에 인재분이 사실은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비슷해졌거든요. 비슷해지면 차라리 전세로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적정 가격대를 찾는 건데 올해 상반기는 그런 걸 좀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더 빠질 게 남았다는 말씀 드린가요? 지금은 사실 매매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밀어올리면서 매매를 급등시켰는데 최근에 매매가가 또 빠지면서 전세값도 같이 빠지는 거라서 사실은 매매 전세 시장 자체가 지금은 연결고리가 좀 커져 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기로 진입을 할 텐데 초반에는 둘 다 빠집니다. 매매 전세 둘 다 빠져요. 의식주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 주거 문제는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지가 난 아빠 집에 살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빠도 매매 아니면 임대차입니다 뭐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매매 시장이 침체되면 원래 그 2008년 이후 2009년부터는 전월세가 급등합니다. 매매를 넣어도 놔도 안 하니까 그래서 수요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수요가 어디에 많이 가 있냐가 중요한 건데 최근 한 1년 동안은 월세로 많이 가 있으니까 월세가 급등한 거고요. 매매랑 전세에서 다 빠진 거죠. 최근에 이제 매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데이터상에서는 안 드러났는데 물건들은 급매물 중심으로 좀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매 쪽에 간다는 건 전월세 시장 쪽이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급등분에 대한 되돌림이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 2년 텀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계약 돌아올 때마다 역전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매 시장이 올해 내내 침체돼 있다 그럼 전월세 가격은 사실은 안정되기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승할 여지도 생기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거 문제는 어느 공간에서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천처럼 이렇게 단기간 입주 물량이 급격히 많아지면 재고 물량도 많은데 입주 물량도 많으니까 이런 곳들은 살아나려면 한참 걸리겠죠. 이번에 서울에도 좀 물량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서울에 재고 물량이 없으면 인천처럼 막 이렇게 안정되진 못하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강남 쪽에서 뭐 한 3천여 세대 가까운 입주 물량들이 나오면서 역전세,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높았던 가격 대비 막 수억 원씩 빠진 거래가 일어나는데 원래 입주 물량이 쏠리면 항상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게 보통 입주 전 한 2개월, 입주 후 한 2개월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지나면 대체로 다시 안정됩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2,000, 3,000 세대가 입주하는 게 아니라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오피스에는 공실이 있잖아요. 주거용에는 공실이 없습니다. 그 수요가 그래서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쪽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요소가 오히려 생겼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미국 쪽도 지금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네. 주요 원인이 렌트 요금 자체가 계속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철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역전세 나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조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전세를 들어가는 게 맞는 판단인 건지 약간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고요. 렌트 비용은 원래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만 우리가 렌트 비용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와요. 근데 이 부작용이 지금 급격하게 너무 급등했던 게 하나 원인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뭐 빌라 확인이 해서 전세 사기니 이런 것들은 결국 가격이 빠지면서 사실은 이렇게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사실 전세 계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인간 거래에서 그 시세 대비 너무 높게 받았던 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전세 값을 보실 때는 이제 매매가 수준 대비 보통 한 70% 이하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더러는 이제 선순위 담보 물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대출이 한 5억 원짜리가 껴져 있다. 그럼 전세 값은 한 2억 원, 3억 원 이상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역전세 이슈 부분들은 임대인이 뭐 다 사기성으로 거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서는 항상 문제점들이 생겨요. 이 임대인이라고 꼭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한 2016년에서 2017년에는 그 서울 수도권에서 좀 투자, 갭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전세가율이 한 70% 수준 네, 계획이 좀 많이 붙었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크게 벌어졌는데, 수도권은 한 60%? 뭐 70%도 뭐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게 투자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그 갭 투자의 용어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세 끼고 매매한다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게 사실 원래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내 집 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70% 수준의 뭐 전세가율이면 자기 자본이 30%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이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서울 쪽은 뭐 한 4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살려고 그러면 5억 원은 자기 자금이 필요해야 갭투자도 가능한 형태가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인천 경기권으로 가면 뭐 개별 지역별로 혹은 개별 단지별로 여전히 한 60%, 70%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럼 갭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투자하기 좋은 거냐 하면 꼭 다른 문제예요. 지방 가면 또 뭐 80% 이런 거 있잖아요. 20% 자금만 있으면 되는데, 결국은 투자 가치는 갭 투자 비율이 좁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단지의 미래 성장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그 투입 자금이 난 1억 원밖에 없어. 그래서 1억 원에 해당되는 어떤 물건들을 찾으면 그게 뭐 오른다는 보장이 꼭 있는 건 아니죠. 갭만 찾은 거니까. 그래서 갭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시드머니를 늘려서 어떻게든 좋은 단지에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하더라도, 전세를 끼고 왜 매입을 했었냐면, 무주택자가 자기 집, 자기가 들어갈 집 한 채를 선택하는 경우는 대출금 수준보다 그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자금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지금 대출 계좌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실수요자는 뭐 60%, 70% 되니까. 근데 갭 투자했을 때 뭐 그 비율이 한 50%, 60%밖에 안 된다. 그럼 차라리 대출 받는 게 더 자금이 덜 들어가는 거죠. 대신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가는 게 문제니까. 그건 이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는 본인 소득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무조건 그 소액 투자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상품 자체가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런 거는 이제 매매는 빠지는데 전월세가 급등하는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이제 비율이 너무 올라왔던 거고요. 사실은 서울 쪽에서는 한 50%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 지금 안정화돼 있으니까 결국은 시드머니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해서 좋은 걸 어떻게 마련할까?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데, 그게 과연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소액 투자한다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